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로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24편의 말씀은 영광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날에 누가 여호와의 그 성전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자를 먼저 말하고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누가 그 여호와의 전, 그 영광에 들어갈 자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열국 중에 너희가 다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시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건 맞는데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온전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냐? 그 말을 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라는 말씀이 나와요. 땅에 사는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인데 완전히 여호와의 소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통치권 안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통치권 안에서 다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 다스림을 받으나 그 중에 여호와께서 온전히 내 것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소유가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인데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믿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 앞에 드려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자 그 권세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 할렐루야 좋아합니다. 또 그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할 때 할렐루야 모두가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에 육체의 옷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십자가의 할례, 십자가에서 나의 육의 사람은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옷 입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났다라는 말로 하잖아요. 무엇이 거듭난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사는 자로, 영적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영적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자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어떤 소속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만물 모든 세계가 여호와의 것으로 다 지으셨다 이 말이죠. 다 지으셨는데 어디에다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에다 세웠느냐 보니까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이 바다 위에 세웠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기록되어 있을 때 제일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셔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는 것은 빛과 어둠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음부를 나누는 것이고 또 물과 물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생명수와 이 땅에 속한 바다 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다릅니다. 윗물과 아랫물, 윗물은 생명수고 아랫물은 쓴물이라고도 하고 이 물을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 가운데서 무엇이 나왔냐 하면 그 다음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세상에 속한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지고 거기서 뭇이 나오면서 그 뭇을 땅이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땅이라 칭하신 그곳에 심에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심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하나하나 세우실 때 어디에다가 터를 세우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땅에, 이 땅 어디? 바다가 있는 곳. 여기서 바다 위에 그 터를 세우셨다라는 이 말은 흑암 가운데 그 터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 흑암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 그럼 터는 뭘까요?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말한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을 말하고 했는데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빛이 되시는,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둠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갖고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많은 교훈과 어떤 이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앞에 물과 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가 되셨어요? 터가 되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터가 바로 이 세상, 이 쓴물이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교훈과 사람들의 이론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터를? 구원의 터를.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바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위에. 그래서 십자가가 이 세상에 세워진 이유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이 바다 위에 터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터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게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도 그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어요. 바로 이 말이 터를 이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육에 볼 수 있는 눈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이 세웠으나 육체로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은 진실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성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그림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은 무너지게 하셨어요. 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터에 기초돌이 되어지신 거예요. 무슨 터?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터.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말. 그러면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터, 바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동치 아니하는 반석인 터.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터, 믿음의 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터를 바로 이 세상,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가르침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 곳에 세워서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 땅의 능력이 다르고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가 다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빛과 어둠의 차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터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잊으려 합니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은 옛적부터 있었던 거고 근데 땅은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되었다. 라는 말을 해요. 어디서 나왔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을 때 아래에 바닷물이 있었지만 그 바닷물들은 세상을 다 덮었어요. 거기엔 땅이 없었어요. 다 땅이 어디에 있었어요? 물 밑에 있었어요. 물 아래에 있었어요. 자, 물 아래에 있었던 요 모습은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지혜로 살고 세상의 가르침으로 살고 세상의 모든 어떤 풍습과 이론들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역사하는 곳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공중 권세자를 따랐고 세상의 풍습을 따랐고 그와 같은 산자들이 전부 바닷가운데 있었던 자다 이 말이에요. 쓴물로 가득 찬 자야. 그러니 땅이 소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기에 심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을 드러나게 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바로 세상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리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리를 시킨 거예요. 우리를 그 바닷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바로 땅이에요. 무슨 땅? 하나님이 터를 세우기 원하시는 땅. 그래서 바닷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바로 우리 심령에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보내셔서 씨를 뿌리고 거기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과실을 얻고자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다 위에 터를 세웠지만 우리를 심령을 강들 위에 건설한 무슨 강? 바로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서 사방으로 흘러내려서 동서 남북으로 강이 흘러져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세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바닷물이 덮어있는 우리를 주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털어 오신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 세상에 물이 범람하는 곳에. 근데 이 물이 뭔가 보니 계시록 12장 15절 말씀에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 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이 세상에 강같이 토해낸 물, 그건 생명수가 아닌 말씀들이라 이 말이죠. 교훈과 가르침들. 그런데 그 위에, 바다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터를 세우신 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설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 권세를 가진 그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3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바다에 터를 세우고 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치고 죽으시게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이것을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산,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 그곳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곳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에 설 자, 바로 그의 교회로, 그의 기둥으로, 그의 성전으로 설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렇게 설 수 있겠느냐. 4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4절 말씀 첫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하니 손이 깨끗한 자예요. 손이 깨끗한 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높이지 않는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높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상과 거짓 것에 맹세하지 않는 자라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상과 거짓 것에 맹세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거짓 것을 따라서 그 거짓 것에 맹세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하고 순전한 심령을 가진 자. 이러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자기 영혼을 높이지 아니하고 우상과 거짓 것에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신하며 그 분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 이 손은 뭐예요? 일하는데 이 손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정결함을 얻었단 말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냐고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자란 얘기죠. 그래서 오직 의로 행하고 의의 종이 되어진 자, 이 사람이 손이 깨끗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자. 아니 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나는 속이 시커매, 뭐가 이렇게 죄가 많아. 율법으로는 바로 그래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속이 시커맙니다. 그런데 은혜로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근데 은혜 안에 계속 살면 마음이 계속 청결할 텐데 자꾸 은혜 바깥으로 나가니까 다시 더럽혀지는 거죠. 매일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매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만 하다 보면 주 안에서 영적으로 더 점점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져요.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여러분 듣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이 말씀을 소화시키시고 얼만큼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만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때문에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 찬양이 울려지는 그러한 정결한 심령, 죄악과는 무관하고 의를 향해서 사는 심령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요, 매일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든 사람을 향하든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우상이나 다른 거짓 것에 맹세하거나 그것들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것들과 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만 우리는 예, 아니오라는 말만 할 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바로 그의 종일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마음이 충만하면 이렇게 하리라라는 결단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내가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맹세를 결국은 지키지 못했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인생은 결단코 무엇을 맹세를 했어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야. 나는 결단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해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서 엎드리고 그 은혜 자리를 날마다 곱씹으면서 그 은혜를 곱씹고 그 은혜 자리에서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면 정결한 심령 될 수가 없고 또 우상에게 절하거나 거짓 것에 맹세하지 않는 그런 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건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그 의로 사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의로 살다가도 죄의 길을 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내가 죄인의 기록에 속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책에서 지워지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냐. 오늘 다윗이 무엇을 말했어요?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세계를 말했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 그리고 그 속함 속에서 하나님은 터를 세우셨다. 이 세상에 터를 세우셨어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움을 입은 자들이 여호와의 것으로서 온전한 소유가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터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산에 거하는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결단코 높이지 않는 자, 우상이나 거짓 것에게 맹세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 자,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그 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의 의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가 누구예요? 로마서 3장 2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그러한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 그들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냐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 안에서 그 복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은 앞에 말한 네 가지 그것을 온전히 행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살고 그 의로 살고자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는 자는 이 네 가지를 능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족속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찾아보세요. 3절로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복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은데 천국이 저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4절에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저희가 애통할 때 위로를 받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더 알고자, 더 만나고자 정말 심령이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라면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주 앞에 애통하고 애통하며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죠. 5절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땅을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해요. 온유한 자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은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의로운 자로 의를 행하고 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의에 추리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 의를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그는 배부르다 그랬어요. 어떻게 배가 불러요? 의가 충만하게끔 주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배부른 자가 된다 이 말이죠. 7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또 여호와 앞에 긍휼을 함을 받게 되죠.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럴 때 나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수로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자,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그 10년 가운데 가진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씹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복된 자가 되어진, 그래서 천국이 저의 것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거짓 것으로서 우리를 대적하고 거스린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진실로 너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라면, 진실한 너의 왕이라면 이제 문을 들어라 이 말이야. 너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라 이거야. 주님이 들어가셔서 좌정하기를 원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자, 여기서 머리는 교만의 머리를 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의 머리를 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히 섬기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일 때, 경배할 때 여기서 드는 머리는 바로 경배의 자세를 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옵니다. 나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머리를 들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어디에? 우리 안에. 바로 우리가 누구예요? 처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장막이에요. 우리 장막, 이 몸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지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세상 가운데 털을 만지셨고 그 털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털을 세우셨지만 우리가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건설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신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의 핍박을 받을 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자 어저께 말씀 상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십자가에서 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고 생명의 물이 되어져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왕의 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먹는 존귀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양식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임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채워져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나도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이를 자냐? 바로 그 네 가지를 이루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또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들어가서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패배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사야서 19장 24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자,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요 이스라엘 때문에 패망하는 것을 경험했던 나라요 그런데 이들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 애굽을 내 백성이라 말하시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으로 이와 같이 애굽이 있게 하고 아수르가 있게 하고 이스라엘이 있게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그림자다. 영적인 그림자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육적으로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되어진 이스라엘이나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세와 권세와 모든 통치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이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인들아 너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으로 영접해라 이 말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다 이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계시록 19장에 바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보니 백마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의 성전이라면 우리도 공의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 공의로 싸우고 나의 삶 가운데 공의로 싸워서 난 항상 하나님의 의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부린 옷을 입으셔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이제 이루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기셨나? 우리 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을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판을 하세요. 말씀이 살리기도 하지만 말씀이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자 빛에 속하는 구원도 이루셨지만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도 이루셨죠. 그 철장 권세로 그것을 가차없이 다 부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저주가 이 땅에 가짜 포도주 틀을 만드는 자들 그 피로 취한 자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입술의 말이 이 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검이 되어서 나가는 거야.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가서 공의로 악한 것들을 다 무찌르고 분리시키셔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들을 바다 가운데서 그 땅을 다 이끌어 나와서 바다에서 땅이 나오게 하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는 그 일을 또한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똑같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문을
열어라 이 말이야.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거짓 것과 우상에게 맹세하며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문을 열으라 이 말이에요. 머리를 들라 이 말이에요.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찬송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은 전쟁에 능하신 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능히 모든 전쟁을 다 이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 예수님 바로 여호와를 힘입어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지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왕권을 가진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겸손해서 내 영혼을 높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냐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상과 거짓 것에 절하거나 그걸로 맹세하는 그런 자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사람. 터 위에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의 왕권을 함께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찬송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왕이 되셔야죠. 무슨 왕?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자가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에 세우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갔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다윗의 찬양과 같이 우리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 되어지도록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온 세계가 우리 주 여호와께 속하였고 모든 만물이 주의 통치하심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자는 바로 그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갖고 그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우리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코 높아지는 자, 자랑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어떤 우상이나 거짓 것에 맹세하거나 절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께만 절하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고 열심으로 구하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지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으로 건설하신 주여,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의 충만함이, 여호와의 말씀의 충만함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입에서 검이 되어서 나갈 수 있고 모든 악한 원수를 능히 대적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여, 오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느는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